자, 인버터 코드에서 출력 전압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짧게 답변 남길게요. 자, 우선은 출력 전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각하면은 딱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가 바로 입력되는 그런 선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AC220을 기본적으로 AC/DC 하면은 만약에 인버팅 동작 없이 정류했다고 치면은 전압이 아마 315나 317V 정도 차 있는 상태가 되는데 315V가 차 있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내가 출력 전압을 400V나 500V로 제어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15를 400V로 올려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PWM 제어 루틴에서 그거를 큰 오차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하려는 전압과 현재 시스템의 출력 전압 사이에 오차가 생긴 거잖아요. 난 400V인데 실제 전압 315야. 그러면 오차가 한 80몇 볼트가 생겼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 85V에 대한 오차는 PID를 거치면 굉장히 큰 보상값을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버터가 굉장히 급격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 오퍼레이션이 생겨. 그래서 출력 전압이 상승을 하는데 그 오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출력 전압을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생긴다 이거죠. 오버슈팅 생겼다가 또 언더슈팅 생겼다가 이게 쭉 이제 감쇄하면서 출력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런 거를 좀 감쇄하기 위해서 출력 전압을 스텝으로 갑자기 315에서 400으로 팍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400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고 315라는 값을 레퍼런스로 잡아서 얘를 여기 코드상에 보면 VO 스텝이라는 변수값으로 천천히 선형적으로 1차 함수로 올리는 궤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VOCMD가 내가 제어하는 명령어가 되는 거고 VREF가 현재 시스템의 출력 전압이 되면 이 두 개를 항상 비교해서 내가 가려는 전압보다 현재 시스템 상태값이 작다면 현재 시스템의 값을 VOCMD만큼 증가시켜서 다음 텀으로 넘기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려는 최종 레퍼런스 전압보다 시스템 전압이 커. 그럼 크면 어떻게 되죠? 크면은 반대로 레프 전압에서 VOCMD만큼 빼서 그 추종 전압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VOCMD 값은 내가 추종해야 할 전압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VREF는 항상 그 값을 1차 함수적으로 추종하는 값을 생성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의미가 뭐냐면 우선 시연의 문법상으로는 그 사망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고 코드 내용으로 보면은 VOCMD 값을 VOCMD 값보다 VREF가 작다면 VOCMD 쪽으로 VO 스텝씩 계속 증가시키는 동작. 반대로 VOCMD보다 VREF가 크다면 VO 스텝씩 감소시키는 동작을 함으로써 전압 제어 명령이 스텝으로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동작을 좀 방지하는 경우는 이 VO 스텝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스템에 과도한 동작을 막는 거죠. 이 정도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간에 참고하시고 코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